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이끌어갈 신생 연예 기획사의 대표이며 최대한 많은 연예인들과 계약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 계약하면 돼요? 기획사 대표는 대표끼리,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최종 금액으로 대결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 계약 축하금 보이시죠? 네. 네. 그거는 회사 운영금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돈을 줘? 아, 아니구나. 내가 제일 현타가 세게 올 때가 집에 가서 옷 벗었는데 주머니에 이 돈이 구겨져 있을 때. 야, 이게 뭐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에휴, 집에 가져가면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넣거든. 잠시 후 여러 연예인들이 이곳을 방문할 테니 본인과 계약하고 싶도록 수익 분배를 협의해 계약을 성공하시면 됩니다. 아, 이 계약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오늘. 아, 수익금이 일단 나한테 들어요? 대표끼리의 대결이구나. 아니 지금, 아니 사장이에요 지금, 연기자예요 지금. 저희 네일아트 샵이죠? 여기. 어울린다, 어울린다. 맞죠, 맞죠? 어울린다. 카페, 코코아페예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코코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희는 대기업이에요. 아, 우리 그게 아니라 저기 대표끼리 예, 예. 저기 비율을 좀 맞춥시다. 그러니까요. 근데 비율을. 5대5 네. 이상은 주실 생각 없으시죠? 아, 그럼 연기자에게 5 이상은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맞추면. 아, 경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한쪽이 비율을 많이 맞죠. 주면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흘난 게 지금 양세찬이 갈 데가 없어요. 아, 왜냐면 그 세차리 같으래도 그냥 24시간 돌리면 쓸만해요. 그게 아니라 굵직한 애들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아니, 천억도만 많이 쳐먹어. 미안한데.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야! 뭐죠? 자, 양세찬 씨. 네. 소속사랑 계약하러 오신 연예인 톱스타. 아, 톱스타인가요? 아, 예. 제가 좀 요즘 라이징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 개그맨인데요. 개그맨. 네. 한번 둘러보시고 원하는 회사와 수익 분배를 협의해 계약하시면 돼요. 아. 오늘 레이스는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대표는 대표끼리 경쟁으로 진행되며. 아, 그래요? 야, 벌써 아우 글씨 채 봐라, 아주 허접하다 허접해. 이런 전소민, 야 사기꾼 냄새가 훨훨 난다 아주 그냥. 어? 알아와. DK 더러운 코스메 엔터테인먼트. 돈 봅시다. 돈 부자 돼서 누리고 이러고 나누고 뜻깊은 인생 한번 부자 한번. 됩시다. 주주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양세찬 씨 반갑습니다. 아, 일단 좀 들어보려고. 예예예. 예, 예. 예, 예. 앉으세요. 예, 좀 들어보려고. 커피 아니면 뭐 녹차. 아니요, 됐어요 일단. 동네 샤피? 아니요, 저는 커피는 됐고 일단 앉아서 네. 바로 그냥 저는 일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유, 알았습니다. 양세찬 씨 예. 분위기 좋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거두절미하고 얼마 줄 건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자, 생각해요, 액수를? 자, 이 반팔 티 추리하네. 어? 어? 뭐요? 이거, 아유, 나 이 친구. 일단 코디부터 좀 붙여줄게요. 혼자 다니죠? 아니요, 저 세 명이랑 같이 다녀요. 거짓말하지 마. 저 세 명이 붙어서 이 정도 꾸민 거예요. 세찬 씨, 네. 혼자 다니잖아요. 아, 좀 꾸며줘요. 일단 네. 네, 스타일리스트 붙여드리고. 양 대표가 여기 앉아요. 아, 잠깐만. 네? 양 대표 하세요? 아, 내가 또 상석이 또 네? 좋아해서. 저 어. 그냥. 진짜 받들게요. 아, 대신 내 옵션 하나 있어요. 네. 당신 그 더러운 코스 밀어요. 나 그 코스 좀 민다.